안녕하세요. 함영민의 디카 갤러리입니다. 예, 오늘 살펴보고 계신 이두 제품. 하나는 바로 G 플렉스라고 하는 작년 말에 나왔던 LG전자의 스마트폰이고요. G 프로 2, 요번에 새로 나온 LG전자의 스마트폰입니다. 이두 대를 같이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두 대의 제품 중에 하나가 1W, 예, 1W급의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음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G 프로 2의 1W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죠. 우선은 G 플렉스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모두 최고 음량이고요. 최고 볼륨입니다. 살짝 끝이 뭉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. 어디 G 프로 2를 한번 들어보죠. 음량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. 다만 울림통이 약간 더 크다는 느낌이 들고요. 이 고음 부분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. 아,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. 전반적으로 음질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까, 그 음량의 그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이 울림통의 차이, 그러니까 곡을 얼마나 부드럽게 들려주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스피커의 차이 같습니다. 어느 정도, 우리 일반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, 또는, 벨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좀, 울림통이 좋은, 그냥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군요.